해주세요. 토끼띠. 겨울에 해제 봉제산 가면 토끼가 많은데, 이게 해제 봉제산인데, 여기 토끼 보러 갈 때도 많은데, 토끼띠. 토끼띠들이 조금 자기 고집, 자기 중심적, 자기가 아직, 자기만의 마인드, 그런 분들이 강해요, 성격이. 그래서 웬만해서 누가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아요. 자기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좀 조심해라, 그러면 그게 좀 참고 삼아서 귀를 좀 기울여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잘난 맛으로 조금 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 이 말을 굳이 하냐면, 9월달 혹시 뭐 투자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도박성 있는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주식이라든지 뭐 금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돈 먹는데 투자를 한다, 뭐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넣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알거지가 되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달만큼은 조금 피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그래서 건강수에 내가 좀 건강이 좋죠. 좋아지지, 나빠지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되니 좀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띠. 생각이 너무 많고, 내 가대망상으로 내가 정말 이 사회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 그리고 자꾸 오늘 도피를 하고 싶어 버린 거고, 남이 말하는 데 대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남들하고도 이렇게 친하고 싶지가 않아. 대인 기피증까지 생길 만큼 마음의 고통이 많이 심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정말 방에서 안 나온다든지 회사 잘 다니는 회사를 때려치운다든지 그러는 달이기 때문에, 조금 내가 그냥 올 한 달만 내가 정말 죽었다 생각하시고 이겨낸다면 괜찮을 것 같고, 또 그거를 갖다가 내 가족들한테 하풀이 아닌 하풀이가 할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가족끼리도 조금 될 수 있으면 불화 같은 말, 언행 같은 말 함부로 서로가 조심조심 했으면 좋겠고,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화 그 기능, 그게 뭐 우리가 이게야 그런 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건강 특히 조심하시고 내 성격을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뱀띠. 정말로 우리 뱀띠생들이 욕심이 많아요. 정말 욕심이 많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모든 것을 너무 갖고 싶은 자기만의 소유의 욕심이, 우리가 소유라고 해야 되죠. 소유의 그런 욕심이 너무 많은데, 그걸 갖다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쉽게, 뭐 대한민국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쉽게 가는 일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쉽게 뛰어가겠지. 그런데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고, 자기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서 뭐 채무 관계나 부동산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될 것 같다고 섣부른 행동하는 게 오히려 나쁘게 더 나한테 망치는 해가 달이 될 것 같고, 또 문서로 인한 구설수 또 뭐 계약 파괴 등 그 돈 쪽으로 너무 많이 힘든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9월달에 정말로 신중했으면 좋겠고, 9월달 뿐만 아니라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는 이분들은 조금 문서적이나 뭐 채무관계들이나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뭐 돈을 꿔준다든지 돈을 빌려준다든지 돈을 뭐 그것도 좀 그때까지는 조심했으면 좋겠고, 뭐 공무원, 직장인들은 원하는 곳을 자기들이 그 대신에 또 이동할 수 있는 기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